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누군가는 사랑으로 너를 심고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다른 이는 인내로 너를 키운다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누군가는 사랑으로 너를 심고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다른 이는 인내로 너를 키운다 저희 링컨을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로님의 마음을 전달받아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는 세계 최고 선교사를 꿈꾸는 노지혁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자영업을 하시고 저희 큰 누나는 단기, 저희 둘째 누나와 저는 링컨에 있기에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 3월달에 주신 장학금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부모님 또한 감사하셨고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 선교사를 꿈꿉니다. 목사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한 것처럼 저도 받는 것이 아닌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는 세계 최고의 광주 링컨 학생 김내린입니다. 저는 링컨에 있으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 없이 부정적으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제게 장학금을 주시는 장로님을 보며 그 마음이 전달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장학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앞날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돕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저는 이하민입니다. 동생도 광주링컨에 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영어를 많이 배우고 활동적인 것을 보면서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부모님께서 내시는 140만원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장로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학교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주신 오 그리고 교훈 감사합니다.